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흐름이 좋은데 플랫폼주들은 오르고 자동차주들은 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저가 매수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장에는 어떤 흐름 보셨나요? 전일 미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확실한 뉴스이긴 하지만 CNN 쪽에서 나왔다는 뉴스하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취소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낙폭이 컸던 탓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IT 섹터에서는 아이폰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매체로 해서 LG이노텍이 그다음에 전장 수주의 증가율을 이슈로 해서 LG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분위기였고 바이오 섹터는 대형주 주도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와 건설 등 재건 이슈로 연관된 주식들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쪽 역시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세였고 전일 다시 독일 배기가스 논란에 쌓이게 된 현대기아그룹 정도만 약세를 시현하는 오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좀 LG 그룹주들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볼까요? 지금은 센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으면서 작은 희망에도 강하게 반응을 하는 재료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후퇴와 인플레 진정이냐, 침체가의 노이즈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이슈로 판단됩니다. 중국이 6월 제조업 PMI가 50.2로 5월 49.6대 비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경기 확장 시그널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국내 경기 선행성이 높은 비제조 PMI 역시 54.7로 5월에 47.8보다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더 안정된 원자재 가격과 대중국 수출 증가가 유효하다면 무역 적자의 감소 내지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CPI 역시 전월 대비 가솔린 가격, 항공권 가격, 주택 렌트비가 하락함에 따라서 5월 수치 대비해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8.7로 컨센서스보다 약간 하회할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확실히 완화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의 축에 반도체가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의 센트 역시도 개선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순위 컨센서스가 192조 원인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15% 정도 감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코스피의 퍼는 11배 구간이고 PBR은 0.9배 수준입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2200초 중반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크게 낙담하기보다는 지키면서 반등 시 물량 조절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침체와 후퇴 사이의 노이즈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